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시뮬레이션 구동을 해보겠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윈도우에 있던 작업을 운영체제를 바꿔서 리눅스에서 먼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로봇을 불러오고,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환경을 어떻게 코드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ULDF라는 확장자에 대한 설명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윈도우스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리눅스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소스 코드를 이제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고, 파이썬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는 어떤 오류를 찾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폴더로 가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이 설치된 패키지를 기반으로 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이블렛을 실행시켜보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다 자세히 봤으니까 이번에는 실행만 한번 시켜볼게요. 자, 컨트롤 C에서 보시면 제가 미리 다 구성해 놓은 환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행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터미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터미널 분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이 기존 그냥 우분투 터미널과 다르죠? 이런 환경들, 이렇게 좀 유용한 팁들, 유용한 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시뮬레이션 트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방금 비밀번호를 한번 쳤죠? 그 이유가 마치 우리 윈도우스에서 할때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쉘을 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분투에서도 이걸 관리자 권한으로, 슈퍼 유저 권한으로 실행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sudo라는 명령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살짝 축소를 시키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여보겠습니다. WASD 아시죠? 자, 제자리걸음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UI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 확대와 축소는 스크롤, 휠 스크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뷰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리고 끌어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버튼, 잘못 말했습니다. 왼쪽 버튼 끌어주기.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 끌어주기. 그리고 다시 축소해주고, 자, 뷰를 회전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끌어주기였는데, 왼쪽 버튼 끌어주기였는데, 뷰를 평행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휠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F로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수평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 WASD 말고,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Q랑 E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스팟이. 지금 저는 E를 눌렀는데,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팟을 이제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게 만들고, 이거를 뷰를 통해서 따라가는 분은 이런 실습. 먼저 같으니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잠깐 먼저 볼게요. 스페이스로 먼저 준다. 스페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팟을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옆에 매개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 돼요. 사실 옆에 지금 박스가 왜 움직이냐면은, 이게 이 물체를 클릭하면은 여기 힘을 가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스팟에도 네, 이렇게 힘이 가해지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 있는 이 스크롤이 뒤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힘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매개변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실습 마지막에 이런 매개변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걸 튜닝해 보면서 최고의 매개변수 조합을 찾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구성은 이 정도까지 보고, 자,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윈도우스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잘안될 때는 컨트롤 C를 여러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을 냅두고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자, 이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 하는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한번 와서 보세요. 두 번째, 파이블렛 UI를 설명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 파이블렛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드적인 거입니다. 자, 지금 제가 VS 코드를 하나 켜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온 그 클로라나 레포지토리 있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가보면, 시뮬레이션을 가보면, 파이블렛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4개 정도 파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해서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볼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파이블렛 베이직을 보겠습니다. 파이블렛 베이직. 항상 우리 하듯이, 코드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일단 실행시켜 보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실행시키는 방법은 저는 지금 VS 코드에 있는 터미널을 썼는데, 뭐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시뮬레이션 파이블렛 튜토리얼 여기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파이썬 뭐 파이블렛 베이식 이런 식으로 틀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가상 환경이 활성화가 안돼 있죠.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로 가서 가상 환경 활성화 해주고, 다시 이 위치로 와서 이 파이썬 틀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는 미리 VS 코드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파이썬이면 너 가상 환경 어떤 거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여기 뜨는데, 저는 지금 방금은 보여드린 테스트 env에 있는 파이썬으로 틀겠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VS 코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python in terminal을 하면 자동으로 이 가상 환경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언더바 env가 앞에 떴죠. 네,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이걸 설명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바닥에 뭔가 타일 같은 게 생겼어요. 두 번째, 이런 로봇이 하나 스폰됐습니다. 이 로봇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가 닮지 않았나요? 이게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로봇이라고 하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R2D2. 네, 어쨌거나 여기서 해준 작업은 크게 땅바닥을 불러오고, 이 R2D2라는 로봇을 이 위치에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 파이블렛 자체를 실행시키고 하는 이 과정, 이 지금 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럼 이 코드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저기 영어로 주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석 한글로 달고 싶긴 한데, 한글로 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일단 영어로 달아놓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드는 주로 이 블로그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표기해놨어요. 지금 우선 파이블렛을 사용하니까 파이블렛을 임포트를 했어요. 파이블렛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타임 파이블렛 데이터 패키지를 임포트했습니다. 이 파이블렛을 임포트하는 건 당연히 파이블렛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두 개는 왜 임포트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커넥트라는 함수를 한번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스 코드 세상과 뭐 실제 파이블렛 세상을 어떤 연결을 시켜준다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결시켜줄 때 그냥 이 백그라운드에서 연결될 수도 있고, 방금처럼 어떤 그래픽적으로 뭔가 나오게 연동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래픽적으로 연동시키고 싶죠? 그래서 여기 p.gui 이런 옵션을 넣어주면 그런 파이블렛 GUI 환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리턴 하는데, 이때 뭐 클라이언트를 리턴 한다고 해요. 정확히 저도 내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서 커넥트를 했는데, 다 시뮬레이션에 돌고 나서 디스커넥트 하고 싶을 때이 리턴 값을 넣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GUI를 틀고 끄고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자, 여기를 보시면 오 파이블릿 데이터 뭔가가 있습니다. 오 여기 set additional search path 파이블릿 데이터로부터 get data pat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set gravity. 오 뭔가 중력 가속도를 설정해 주는 것 같네요. 중력 가속도 9.8. 네, 딱그 값이 있네요. 자, 이 get data path 이게 뭐냐면요. 밑에 보시면 plain.urldif, r2d2.urldif 이런 거를 불러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이 소스 코드는 땅바닥과 로봇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땅바닥과 로봇인 것 같고 이두 개를 불러오는 것 같죠. 이런 작업을 소스 코드로 돼 있네요. 근데 이 땅바닥 모델과 로봇 모델은 어디서 등장한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파이블렛 데이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파이블렛을 설치하면 파이블렛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모델 파일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플레인, 격자무늬 플레인이고 그중 하나가 R2D2 모델인 겁니다. 이 모델 하나를 방금 R2D2도 사실 못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그거 모델링 하려면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 미리 제공하니까 손쉽게 쓸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네, 수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set time ste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time step을 설정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ime step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엄청 정교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FPS를 하는데 이 에임이 이 0.1도만 틀어줘도 헤드샷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픽 카드가 좋아서 엄청나게 FPS가 빠른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느린 컴퓨터에서 뚝뚝뚝뚝뚝뚝 끊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빠른 FPS를 가진 게 좋겠죠. 그런 타임 스텝을 지정해 주는 게 여기 set time step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200분의 1초로 해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로드 urdf로 왔습니다. 아까 땅바닥 모델링 파일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여기도 모모.urdf 모모.urdf로 돼 있는데, 도대체 여기도 로드 urdf라고 돼 있는데 이 urdf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urdf란 Unified Robot Description Format 이라고 합니다. 뭔가 로봇 디스크립션 포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고 이상한 길다란 뭔가 꺽쇠로 잔뜩 있는 그런 파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모든 로봇은 사실 어떤 부품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에 뭐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뭐 라고 하는데, 부품들의 조합. 나사 하나까지도 사실 부품이죠. 나사 하나까지 이렇게 스크류로 돌리고 결합하고 이런 모든 로봇은 다 어떤 파츠들의 조합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파츠들, 그리고 파츠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두 개의 파츠는 뭐 도는 돌도록 돼 있는 파츠인지 아니면 고정된 파츠인지 뭐 접히도록 돼 있는 파츠인지, 이런 유형으로 모든 로봇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예제를 볼게요. 이게 만약에 뭐 로봇이라고 하면 링크 1이 몸통이고 몸통에 짧은 팔과 긴 팔이 달려 있는데 긴 팔은 관절이 두 개짜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관절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혔다 폈다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원통형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 모습을 URDIF로 나타내면 이런 코드로, 뭐 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확장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호, 웹 개발하신 분이나 뭐 HTML 같이 생겼네요. 어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어요. 커다란 페이지 안에 섹터를, 중간 섹터를 나누고 그 섹터 안에 이제 또 자잘한 또 다른 어떤 패러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디스크립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네, DIV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로부터 서로 다른 링크들이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가는 링크에서 또 다른 링크들이 뻗어나가고, 하나의 링크에는 여러 개의 링크가 붙을 수도 있고,
각각의 링크 사이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고, 각각의 링크 사이에 이두 개의 결합이 이렇게 돌아가는 조인트 결합인데, 시계 방향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합일 수도 있고, 고정된 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확장자를 지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코드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URDF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제가 튜토리얼 하나 넣어놨는데,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링크 1과 링크 2를 한번 보시죠. 자, 링크 2는 링크 1으로부터 붙어 있죠. 그러면은 링크 1이 부모고 링크 2가 어떤 자식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크 2, 링크 1을 보시면 링크 1 패런트로부터 링크 2 차일드가 뻗어나왔다. 근데 얼마나 떨어져서 뻗어나왔는지, 어느 정도 회전돼서 뻗어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조인트인데, 이 조인트라 함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떠한 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냐, 고정된 결합이냐, 컨티뉴어스, 이건 돌아가는 결합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URDF라는 거는 어떤 포맷인데, 모든 로봇은 결국 어떤 링크와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어떤 텍스트로서 표현해 놓은 그런 확장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R2D2도 뭔가 링크에서 또 뭐가 빠져나가고, 머리가 있고, 뭐 눈이 있고, 그눈 서로 사이 결합은 조인트고, 이거는 픽스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겠죠.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간단하게 자동차 형태의 URDF를 가지고 움직여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제 코드는 공개해 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자, 다시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일단은 이두 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또 다시 뭔가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R2D2를 로드하네요. 근데 또 다른 옵션을 주고 있어요. 맥의 변수를. 포즈, 오리엔테이션. 약간 강해 오지 않나요? 이 로봇을 등장시킬 건데,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등장시킬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어떤 모델링 된 파일을 가져올 때는 로드 URDF를 쓰는데, 로드 URDF는 그냥 로드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 어느 각도로 로드 시킬 건지 옵션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자, 그쵸. 그러면은 사실 요게 이 포즈인데, 이 오리엔테이션도 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어허, 이거는 어떤 리스트고, 이거는 get quaternion from oiler 라는 거에 이 각도 세 개를 넣어준 각 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XYZ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기를 뭐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뭐 9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왜 들어갔을까요? 잘 읽어보니까 quaternion from oiler라고 돼 있는데, 어허, 여기는 값이 3개가 들어가네요. 이거는 사실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오일러 각도를 쿼터니언으로 바꿔주는 그런, 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URDF는 쿼터니언 값을 받나 봐요. 근데 지금 쿼터니언을 바로 우리가 뭐그 상식적으로 계산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오일러 각에서 쿼터니언을 한번 바꿔주고, 이 변환된 값을 로드 URDF한테 집어넣어주고, 그런 로드 URDF는 R2D2를 이 위치에 스폰 시켜주고, 뭔가 로봇 아이디를 뱉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가 뭐냐? 로봇 아이디, 플레인 아이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봇을 세대 스폰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 1, 2, 3. 그럼 나는 로봇 1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이 로봇 1, 2, 3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별할까? 어떤 아이디로 구별해야겠죠? 그때 사용되는 게이 아이디. 로드 URDF가 내보내는 이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환경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스텝 시뮬레이션이라는 함수가 동작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로봇을 띄우기만 하고 어떤 특정한 작업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만약에 실제로 뭔가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작업들을 하는 이제 함수들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없는 거고요.
사실 여기 제가 슬립을 넣어준 이유는 그냥 스텝 시뮬레이션 하나만 넣어주면 한 스텝 가고 바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딜레이를 걸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해볼게 스팟을 띄우고 스팟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스팟에 관련된 환경을 불러오고 스팟 모델링 된걸 불러오고 여기서 스팟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동작들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갖겠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죠. 네, 정확히 그대로 동작합니다. 사실 근데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 실제 스팟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소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예제 하나만 더 보고 네, 좀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포즈나 이 오일러 이 값을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